다들 동네에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 한 번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지금 그 월간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보이는데 굉장히 빼곡하게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둑 문도 닫혀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편물도 안 찾아가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작정 찾아갔는데 문도 잠겨 있고 우편물도 방치되어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 같았는데요. 저희가 목격자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해병대 전후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오시나요? 행사 있을 때만 해병대 차를 가지고 나가고 행사장에 나가더라고요. 매일 계시는 건 아니죠? 매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은 비어있고 연락은 안 되고 이거 진짜 망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있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연합회 관계자와 연락이 닿아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아, 예, 다녀왔습니다. 해병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기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472기입니다. 142기. 135기. 지금 연합회장님이 472기시거든요? 그런데 100몇 기 분들도 계시니까 거의 회장님이 아들뻘인 거죠.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광주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이 한 700명 가량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수는 혹시 몇 기수이실까요? 우리 창설하신 1기 선배님도 있어요. 1기 선배님? 예, 있어요. 근데 막 제대해서 네. 바로 전후에 활동 본 기수가.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면 1949년 해병대 창설 이후 전역 해병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해요. 광주연합회는 1978년도에 창설이 되었고요. 그러면 해병대 전후의 회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통봉사활동이랄지 의료협봉사활동 영산강 아니면 주암댐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가 명절 때도 많이 하고 교통이 많이 늦는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병대 정신으로 뭐 사회 봉사도 하고 친목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단체인 겁니다. 자원봉사들은 뭐 시나 구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1년에 30건 요청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있고 전부 다 직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선배님들 같이 정년 되신 분들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 게 197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1년이니까 역사가 꽤 긴데요. 그렇다면 조직 구성이나 활동 나이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해병대 출신은 다 가능합니다. 나이는 지금도 그렇고 기수와 나이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 좀 그냥 한 가족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광주에만 7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 규모의 단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꽤나 체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원 모집은 어떻게 하고 활동비는 어떻게 조달할까요? 다 선후배 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알아서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들이 해병대 출신들 알아서 이렇게 또 가입시키고 그랬습니다. 각 개인당 회비가 있고 회원 중에서 또 사업 번창하고 그러신 분들이 참전을 많이 합니다. 거의 무보수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무보수죠. 그래서 회원이 700명 가입해도 행사하는 700명이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해병대 전후의 대표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요. 왜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가장 좋은 위치 자원봉사에 있는 구나 시에서 땅을 임대를 해줍니다.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다 봉사를 하고 사무실 지키고 있어요. 구나 시에서 보통 땅을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를 해준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역한 해병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선후배들 통해서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시죠. 대학생 때 많은 선배가 해병대였고 하입을 했죠. 아침에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야간에 외진 곳 있잖아요. 그 수차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가 좋았죠, 처음에. 자주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친해져서 좋긴 한데 다른 선배들이 막 오면은 불편하죠. 듣기로도 봉사활동 같은 거, 순찰 같은 거 아니면 뭐 행사가 있으면 동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해병대 하면 이미지가 조금 무섭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빨간 모자 벗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길거리에서 만나면 한번 좀 인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 그 마음 정신을 놓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뭐 호응을 받으려고 아니 뭐 해병대 뭐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주 지역에 살면서 강주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